사마귀 자가치료법 10가지. 당신이 일반적인 사마귀에 관련해서 들어온 말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위험하다. 가장 청결한 사람조차 사마귀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생길 수 있으므로 사마귀가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나쁜 꼬리표를 달지 말자. 이 글에서 사마귀를 위한 10가지 쉬운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배워보자. 사마귀는 손, 팔꿈치, 무릎 등에 나타나는 단순한 비염성 세포 증식이다.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, 가상처나 긁힘으로 인해 피부의 첫 번째 층에 들어오면서 자란다. 어린이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탓에 성인보다 사마귀가 더 잘 생기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, 어느 나이 때나 생길 수 있다. 안타깝게도 이것은 종종 제거하기가 어렵다. 하지만 사마귀를 위한 이 10가지 자가치료법을 이용해 이를 없앨 수 있다. 1. 효모가루와 피마자 오일. 효모가루와 피마자 오일을 섞어서 반죽처럼 만든 뒤 밤에 사마귀에 바른다. 밴드로 이것을 덮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떼어낸다. 필요하다면 이를 반복한다. 2. 베이킹소다. 사마귀를 베이킹소다에 담그는 것도 할 수 있다.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후 사마귀가 있는 손이나 발을 씻는다. 베이킹소다 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손이나 발을 말린다. 사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자주 반복한다. 3. 식생활. 식생활도 사마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마늘, 고구마, 통밀빵, 해바라기 씨, 쌀과 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한다. 4. 마늘. 마늘은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원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중 주요한 두 가지는 알리신 및 마늘유이다. 다진 마늘이나 양파를 사마귀 위에 넣거나 신선한 마늘을 먹는다. 마늘 냄새를 풍기고 싶지 않다면 마늘 캡슐을 하루에 3번, 3알씩 먹거나 마늘을 먹은 후 입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파슬리를 조금 씹는다. 5. 뜨거운 물. 뜨거운 물에 사마귀를 담그면 그 물이 사마귀를 부드럽게 만들고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는 점이 연구에서 밝혀졌다. 물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지 않도록 하는 것만 주의하자. 6. 비타민 C. 비타민 C 알약을 부숴서 물을 살짝 넣은 다음 반죽처럼 만들어 사마귀에 바르고 이를 덮는다. 비타민 C는 약간 산이 있어 사마귀를 자극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한다. 7. 비타민 E. 비타민 E로 사마귀를 덮는다. 비타민 E 알약이나 캡슐을 부순 다음 오일을 사마귀에 약간 바르고 접착 밴드를 붙여 덮는다. 이것을 하루에 3번 반복한다. 밤에는 사마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밴드를 제거하고 아침에 오일 및 밴드를 다시 바른다. 8. 피마자 오일. 피마자 오일에 들어있는 산은 사마귀를 자극할 수 있다. 이 오일은 손의 앞뒤에 있는 작고 납작한 사마귀에 도움이 된다. 하루에 두 번 피마자 오일을 면솜에 묻혀 바른다. 9. 당근. 당근을 자른 다음 껍질을 벗기고
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넣어 반죽을 만든다. 최소 2에서 3주간 하루에 두 번 30분 동안 이것을 사막 위에 문지른다. 10. 레몬즙. 레몬즙 약간을 짜서 사막 위에 바르고 2에서 3주간 하루에 한 번 30분씩 다진 양파로 돕는다. 11. 알로에 베라. 알로에 베라도 사막 위에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. 알로에 베라 잎을 갈라서 즙을 면솜에 묻힌다. 이 면솜을 사막 위에 올리고 밴드로 덮는다. 사막 위가 사라질 때까지 이를 매일 반복한다.